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리포터 이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실내건축 디자인과입니다. 제가 직접 실내건축 디자인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체험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천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과는 인간과 공간,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실내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실내 건축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간 모듈 분석, 제작 모듈, 공간 설계 등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을 통해 실내 건축 기사, 실내 건축 디자이너, 건축 산업 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소정의 교과목을 수강하면 중등학교 실기교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건축디자인과는 창의적 선택형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만드는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기별 순환체계를 이루며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단계별로 진행하여 전공 진문 능력과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핵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실내 건축 디자인과 학생들이 정규 규모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한 우수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싱글족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공간을 꾸미고 IT 기술을 생활 공간에 융합시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디자인 추세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역량을 키운다면 학생들의 미래의 비전은 밝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실내 건축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나면 디자인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 건축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고 유사 분야로는 디스플레이어, 무대 세트 디자이너, 코디 전시 디자인, 조명 디자인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노출된 면접 팁을 암기하여 답변하기보다는 평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공과 연계하여 답변하거나 전공 직업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학생이라면 우수한 면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내 최초로 전문대학의 실내건축 디자인과를 개설한 전통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